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호강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제가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비싼 헤드폰일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비싼 헤드폰을 얼마 전에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 아닌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무려 헤드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7,300만원짜리 헤드폰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 헤드폰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어떠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헤드폰을 제가 듣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이 헤드폰은 사실은 헤드폰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있는 앰프, 8개의 튜브, 그 진공관이 달려있는 앰프와 그 다음에 덱,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홀 패키지가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에 아마도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대리석으로 틀 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큰 대리석을 갖다 놓고 대리석을 깎아서 그 안에다가 오디오 회로들을 갖다가 놨고요. 대리석을 한 이유는 뭐 잔 진동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리석 중에서 가장 단단한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공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최상의 것을 썼습니다. 모든 커넥션들은 접불이 나지 않도록 금도금을 하였고 케이블도 전부 실버 플레이티드, 그러니까 은 도금이 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다 전송하도록 해놨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모아서 헤드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제품의 이름은 제나이저 HE1입니다. 네, 대단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한 20, 30분 동안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앉아서 저 혼자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최고급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고 귀를 다 덮을 수 있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트랜스듀서도 이제 금으로 이제 도금이 되어 있는 그 세라믹 형태의 트랜스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듀서가 아주 넓은 트랜스듀서가 소리를 양쪽에서 내주는데 이게 약간 판형으로 판형으로 해서 이 플레이트형으로 해서 소리를 내주는 그런 트랜스듀서가 들어 있고 여러분들 8Hz부터 시작을 해서 100kHz까지 낼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을 아주 넓게 갖고 있는 그런 헤드폰 트랜스듀서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고요.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언제 이런 걸 또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 기회는 제가 제나이저 본사를 조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나이저 코리아 본사를 좀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방문해서 아주 좋은 기회로 이런 걸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제품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 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나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기가 두려울 정도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뭐 일단은 케이스 자체가 오픈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전원이 들어와야지 자연스럽게 오픈이 되고 클로징 하는 것도 이 영상 마지막에 클로징 되는 모습도 담아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가 너무나 고급스럽고 자동차 아주 고급 승용차 외제차 한 대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헤드폰 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최상의 음질을 듣고 싶은 헤드폰으로 최상의 음질을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걸맞은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로 놀라워요. 저는 아이언맨 보는 듯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으로 제가 뽑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요 정말로 이 판처럼 생긴 플레이트 형태로 생긴 드라이버가 내주는 저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은 인이어 형태, 인이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 커널, 그러니까 이 귀 구멍을 막은 다음에 베이스를 내주기 때문에 작은 드라이버에서도 베이스를, 그것도 특히 아주 낮은 20Hz 근처에 대한 베이스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어폰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 밀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거든요. 오픈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플랫한 저음 반응이 나왔어요. 20Hz, 25Hz, 30Hz 이 대역대가 굉장히 플랫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헤드폰에서 그렇게 딥 저음을 갖다가 잘 표현해 주는 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T1보다도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저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해 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큰 장점을 한번 볼게요. 다음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독특할 정도로 저는 놀랍게 들렸는데 뭐였냐면 아주 청명한 고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음이 정말 맑고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해요. 고음의 이 깨끗함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클래시컬한 음악을 들었을 때, 특히 재즈, 약간 느린 재즈 음악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그 하나하나의 악기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앞에 눈을 갖고 들으면 진짜 눈앞에 악기가 있는 것처럼 그 고음의 그 해상도가 너무나 뛰어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고음의 해상도가 이렇게 좋은 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그 정도로 해상도가 뛰어나서 아주 놀라운 고음을 갖고 있는, 그런 깨끗한 청명한 고음을 갖고 있는 헤드폰, 그걸 세 번째 장점으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스테레오 이미지예요. 음상이에요. 와, 이 스테레오 이미지 음상, 그러니까 음상이요, 그냥 얘기했을 때 그냥 너무 가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오픈형이고 밀폐형도 아니고 인이어 타입도 아니고 그냥 헤드폰인데, 오픈형 헤드폰인데 음상이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음상이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와이드합니다. 이게 오히려 너무 와이드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레프트 소리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고 라이트 소리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고 완전히 와이드한 음성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네, 그 부분을 높게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게 문제가 돼서 이게 오히려 또 단점에 들어가야 되나 싶었는데 다섯 번째 장점 때문에 이걸 계속 장점에 놔두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섯 번째 장점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했다는 것을 다섯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네, 맞아요. 네 번째 장점에서 있던 그 음상이 너무 가깝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너무 와이드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하이파이 오디오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야, 이거는 너무 어색하지 않냐나 싶을 정도로 음상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라고 다섯 번째 장점이 뭐냐면 크로스피드라는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크로스피드를 로우에서 하이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크로스피드를 하게 되면 저역대의 소리를 갖다가 레프트 속에서 나는 저역을 라이트에 조금 세서 나오게 해주고 라이트에서 나오는 저역을 조금 레프트에 세서 나오게 해줘서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의 저음은 회절해서 반대편 귀에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이쪽 소리가 회절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제가 0,0004초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주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베이스는 회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베이스가 살짝 반대편 헤드폰에 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키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스피커가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딱 이동을 해요. 스피커가 여기 있는 느낌에서 자연스럽게 내 앞에 60도 각도로 딱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이동을 합니다. 그 기능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키고 눈을 갖고 딱 있으면 바로 앞에 아주 최고급 오디오가 그냥 소리를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얘네가 갖고 있는 아주 높은 품질의 외형과 음질을 떠나서 기능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장점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게 많지만
그래도 한 5개 정도로 제 기준으로 뽑아서 5개의 장점을 만들어 봤어요. 이 이외에도 많은 장점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다른 유튜버들이나 스펙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것들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그쪽을 참고를 하시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놀라웠던 것들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을 어떻게 보면 찾아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뭐였냐? 제 첫 번째 단점은 저한테는 10kHz 이상의 아주 초고역 소리가 조금 많았어요. 네, 조금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조금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 부분이 아마도 그 해상도를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하모닉들이 고음에 몰려있는데 그 몰려있는 하모닉들이 다 들리면서 저한테는 더 밝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소리가 더 밝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아주 살짝만 줄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10K 이상 소리가 조금 더 밝다라는 거, 이게 다른 헤드폰이었으면 제가 이런 걸 지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비싼 헤드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말 정말 살짝만 1dB만 낮췄어도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톤 밸런스가 있을 것 같은데 톤 밸런스가 10K 이상대가 조금 살짝 정말 요만큼 살짝 높다는 것이 하나의 마이너스, 네, 조그만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이건 제가 좀 찾아낸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여러분들 이 헤드폰은 빠른 비트, 특히 빠른 저음의 비트가 있는 음악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찾아낸 거예요. 아마도 제 느낌은 이 굉장히 큰 그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드라이버가 저역을 내기 위해서 크게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크게 움직였을 때 안에서의 판진동이 생기면서 분할 진동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가 빠른 EDM 곡들 같은 걸 틀면 그 비트가 빠른 저음이 한번 쿵쿵쿵 나올 때마다 그 중고역에서 살짝씩 이상한 소리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들리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이 그런 EDM 곡들이라든지 킥베이스가 빠른 약간 락 음악 같은 거 들었을 때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해보니 볼륨을 줄이니까 그게 없어지고요. 볼륨을 키우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아마도 이게 굉장히 큰 넓은 다이아프레임을 갖고 있는 트랜스듀서가 그 진동체가 약간 이 분할 진동이 있구나. 너무 넓은 면을 갖다가 베이스를 만들어주다 보니 그것도 큰 음악 만들어주다 보니 살짝씩 굴곡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얘는 EDM같이 빠른 스타일의 EDM이나 아니면 빠른 스타일의 락 음악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아주 작은 단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네, 저는 솔직히 못 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이걸 살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정말로 유명 스타가 된다면 아마 그때 되면 집에다가 이거 하나 놓을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네, 가격이 좀 너무나 비싸다는 거. 네, 그게 세 번째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걸 세 번째 맨 마지막 단점으로 넣지 않았어요. 세 번째 단점으로 넣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이거를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이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제품을 사주셔야지 사실 오디오 산업도 발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냐? 아니요.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단지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한 금액대가 아니라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이엔드, 하이클래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헤드폰이고 헤드폰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거지만 저 같은 일반 사람한테는 네, 너무나 비싼 금액이라는 게 세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 이 네 번째 단점은 얘는 세트로 다녀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헤드폰만 갖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무거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앰플을 다 모든 걸 포함한 애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서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동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죠. 약간 헤드폰을 썼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스테레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장소에서는 한쪽에다가 놓고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헤드폰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딱 꼽아서 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커넥터 자체도 맞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얘만의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다른 헤드폰 앰플을 연결하거나 다른 걸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해서 단점을 찾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 정말로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 약간 느린 음악에서는 정말 이거보다는 좋은 음질을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로 뛰어난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경험하면서 와 내가 언제 이걸 또 한번 들어볼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한 걸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주 특이한 제품, 예, 무려 7,300만원짜리 헤드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세상에도 이런 제품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이 헤드폰을 넣을 때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